고래에서 서너 시간 거리 이베라 반도의 가장자리를 반지처럼 둘러싸고 있는 180여 킬로미터의 순환도로 링 오브 캐리가 있습니다. 링 오브 캐리를 따라 떠나는 가을 여행 첫 출발지 킬라니로 향합니다. 캐리를 가지 않고서는 아일랜드를 느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아일랜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순환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소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소떼가 지금 대열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지 못하고 있고 여기는 도로에 양, 소, 이런 가축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네요. 소와 양을 방목하는 아일랜드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일랜드 시민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가 길을 막거나 양이 길을 막는다고 해서 경조를 울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킬라니를 지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시야가 탁 트인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잠시 차를 멈췄는데요. 킬라니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레이디스 뷰입니다. 아름다운 이름만큼이나 신비로운 경치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죠. This is Killarney National Park, Ladies View. Okay. It gets its name from the pleasure expressed by the ladies in waiting to Queen Victoria on their visit to this spot in 1861. As you can see, it's a beautiful place. You know, one of the most picturesque places in Ireland. On a fine day like this, it's really nice. 이 풍경을 보고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여왕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계곡을 걷다 보면 바닥에 움푹 패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적은 모두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빙하가 흘러간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보니까 지금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물론 이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는데 남서쪽에 있는 구멍을 보니까 여기서 저리로 쭉 흘러간 것 같아요. 이 빙하라는 거는 눈이 한 수천 년 이상 쌓이다 보면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밑에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제 빙하로 바뀌어가는데 그 밑에는 이제 흘러가면서 자갈을 부수기도 하고 암석을 깨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 긁힌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거대한 빙하의 힘은 깊은 골짜기를 파내고 그 사이에 융빙수가 고여 호수를 이뤄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그 골짜기가 시원합니다. 이 빙하가 흘러가면서는 U자로 골짜기를 파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V자 골짜기, 하천이 만든 V자 골짜기와는 달리 아주 전망이 시원하게 발달하죠. 그래서 이 레이디 전망대가 더욱더 사람들을 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 Inspiring. I feel any different angle you look at it, you see something new. But yeah, this is my first time seeing it. It's absolutely gorgeous. This time of the year in the park, the leaves are changing. You know, the fall and that kind of thing, and the autumn we call it. And eventually they'll all fall off, and the trees will be bare, and there'll be a different sort of a scene again. So it keeps changing with all the seasons and what have you. So really, it's a very popular spot. And people seem to enjoy it, you know. 들판이 전부인 아일랜드에서 만나는 색다른 풍경, 아일랜드 사람들이 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저 앞으로 이제 아주 깊은 협곡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런 협곡을 볼 수 없거든요. 아일랜드는 아주 녹색의 들판만 떠오르는데 여기 깊은 협곡, 이건 링 오브 캐리, 특히 여기 던노 협곡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길로 이어진 덧노 협곡을 오르기 위해 잠시 차는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기선 조랑마를 이끄는 마차를 탈 수 있다는데요. Hello. Yeah,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d welcome to Ireland. Welcome to Ireland. Oh, thank you very much. This is my trap and horse now, and this is Rosie. Rosie, yeah, Rosie. He goes up the gap now for about 4 miles and back again to show you the gap of the lower. You're going on by five legs up to the top and back again. 마이클 씨가 오늘의 여정을 함께할 로지를 소개해 줍니다. Lovely. 로지. 아, 로지. 로지. Yeah. 이 로지가 오늘 우리랑 같이 로지. 갈 친구군요. 로지. 로지. 그래, 오늘 좀 힘 좀 써야지. Rosie drinks that. Good. 로지. Yeah. 로지. 200만 년 자연의 시간이 빚어낸 빙하의 협곡으로 드디어 마차 여행을 떠납니다. Hello. So, where are you from?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Israel. Israel. 빙하가 지나간 길을 따라 울퉁불퉁한 산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자동차하고 마차가 만나면 마차가 길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자동차가 다 옆으로 피하고 마차가 당당하게 길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좁고 위험한 구간이 많아 사실 차로 이동하기엔 쉽지 않은데요. 아, 이렇게 또 마부가 자동차 먼저 가라고 양보해 주기도 하네요. 마이클. 마이클. You're a nice guy. Yeah. You're a nice guy. Nice guy? Yeah. Very good. Thank you, sir. Thank you. It's a long way to Tipperary. It's a long way to go. It's a long way to go to Tipperary.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길을 얼마나 지나왔을까요? 조금씩 눈앞의 풍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보이는 덧노 협곡의 장관을 만끽하며 여정을 이어갑니다. 야호! 할라! 야호! 할라! 네, 깊은 협곡이라 제가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 그 메아리가 그 음방 저기서 들려옵니다. 이제 협곡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걸 점점 느끼게 하는 게 지금 바람이 아까보다 훨씬 이제 강해졌어요. 이제 골짜기가 좁을수록 바람이 이제 강해지죠. 지금 아까 출발할 때에 비해서 훨씬 바람도 강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대신 제가 고삐를 잡아봤습니다. 가자! 로지가 제 말을 잘 들어줘야 할 텐데요. 계곡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 좁아지고 굴곡도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양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저기 뭐 전혀 지금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런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양을 키우고 있네요. 사실 아일랜드엔 인구수의 두 배나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어디서나 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That is your sheep? Yeah, yeah, that's all our guys, yeah. 마이클 씨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양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양은 모두 마이클 씨가 기르는 녀석들이죠. 여기에 지금 몇 마리 양이 있는데요. 이 양들은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이제 나가서 더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는 양들이라고 합니다. Can I say to you? Okay. No teeth. No teeth. So up here, it's not very narrow. Down below, better grass. So no problem to eat in.
But up here, in another month's time, there'll be nothing to eat. So that's what you call, we call it a broken mouth. You know what it is? Yeah. 척박한 땅에서도 양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The only reason is you won't make a living on sheep, not enough money. So you have to have a second job or maybe a third job. Otherwise, not much. All you do is make money out of the lambs, so not so much out of everything else.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친 마이클 씨. 하지만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정들었던 양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양들은 이제 떠나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떠나는 양들을 보니 왠지 제 마음도 서운했는데요. 양들이 더 나은 환경을 만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캐리 순환도로를 따라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일랜드에 다시 온다면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린 호수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링 오브 캐리, 그 안에서도 가장 풍광이 빼어난 린 호수에 왔습니다. 정말 가슴 설레이네요. 호수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수많은 호수 중에서도 린 호수는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꼽힙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 덕분에 백조와 청둥오리 등 많은 새들이 안수처가 되는 곳이죠. 이 호수 주변은 이미 그 1981년에 유네스코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후로부터도 여기 조류 보호 특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변이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연 보존 또는 어떤 교육적 그리고 연구 등의 목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호숫가를 배경으로 15세기 건설된 로스성이 세워져 있는데요. 린 호수를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방수복까지 든든하게 챙겨 입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저도 함께 해봐야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now? What I'm going to do? Mm-hmm. Kayak. Yeah, the landscape is amazing. It's just beautiful. And it's not usual to get sun here, so it's a good day to do. 카약을 타고 린 호수를 떠다니는 것도 꽤 낭만적일 것 같죠? 저는 카약을 잘 몰라갖고요. 평화롭게 옛놀이 한 줄 알고 지금 이걸 탄다고 시도했는데 제 분위기가 보니 좀 살벌하네요. 약간 좀 긴장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 오케이. 혼자서 노를 젓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요. 게다가 카약은 왜 또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보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옆에 부딪힐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기다란 수로를 빠져나오면 로스성 앞으로 펼쳐진
거대한 린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야, 이제 수로를 빠져나오니까 넓은 호수네요. 그 호수 뒤에 링 오브 캐리의 높은 산. 천국입니다, 천국. 우와. 아, 이거 좋은 뱃놀이네요. 나는 이제 또 괜히 겁먹었어, 아까.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호수가 좁지 않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호수 안에서 지금 이 파도가 꽤 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 막 그 파도랑 배가 부딪히는 소리가 약간 좀 긴장하게 하네요. 린 호수는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서 형성된 겁니다. 호수 가운데 섬처럼 남아있는 암석에도 그런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석회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천연교네요. 와, 와, 이거 완전히 이게 배 한 척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통로. 행여나 머리가 부딪힐까 제대로 허리를 펼 수도 없습니다. 살았다. 제가 이 한국에서도 못 해본 이 석회암 지역에서 그 천연교 밑으로 지금 통과했어요. 와, 어렵다. 제일 어려운 코스였네요. 지금까지 이거 뭐 힘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역시 또 기술이 필요하네.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일상에서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의 몸을 맡겨봅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물이고 나무고 산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보니까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네요. 이게 바로 평화로움인 것 같아요. 산과 계곡, 들판과 호수까지 아일랜드의 모든 자연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 여기 캐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입니다.